안녕하세요. 큐티나는 유럽 선교사 이경신입니다. 큐티나는 이것은 하나님께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따라 하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며 그것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5절씩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으로 읽고 있습니다.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Simon and his companions went to look for him.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And when they found him, they exclaimed, Everyone is looking for you.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Jesus replied, Let us go somewhere else to the nearby villages so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갓난아이부터 태어나셔서 소년기가 있으시고 또한 지금은 이제 30세가 어엿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행하게 되셨습니다. 39절 말씀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So he traveled throughout Galilee,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and driving out demons. 하나님의 귀한 사역 중 하나는 또한 전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한 사역 중 전도한 일과 또한 귀신을 내쫓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A man with leprosy came to him and begged him on his knees.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정말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으셔서 온전케 하셨고 또한 문둥병도 귀신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라면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